욕심을 그만 부리라는 바다의 뜻인가 봅니다. 양이 섬으로 돌아오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다시해가 떴습니다. 얄미운 햇살 때문인가요? 그만 중심을 잃었습니다. 아니 뭐 다들 젖었으니까 저도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딴 섬에 수도 시설이 있을리 만무하고 어디서 씻어야 되나 걱정했는데요. 마을 공동 목욕탕이라는데요. 물이 쉴새 없이 콸콸 쏟아집니다. 야, 물이 너무너무 깨끗해요. 그리고 왜 섬 이렇게 바다 이러면 물이 좀 모자라잖아요. 근데 이 섬 자체는 너무너무 풍요롭다는 게 이 물 한 달을 보고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산 속에서 방금 내려온 물이 정말 시원합니다. 목캔족의 작살만큼이나 짜릿한 경험입니다. 같이 고기 잡으러 같이 갔다고 본대식이 딱 해주잖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최고. 아. 남자들은 목욕하면서 친해지는 법이죠. 야. 씻고 나자 출출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 지빌입니다. 함께 잡은 물고기를 나눠 먹기로 했습니다. 여기 와봐. 젖은 옷부터 갈아입는데요. 이게 이제 그 미얀마 남자 전통 의상 아쏘라고 하는 겁니다. 저한테 입어 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통으로 짜여진 미얀마 전통 복장입니다. 입었습니다. 이거 위. 아, 이렇게. 옷 젖어가지고, 옷 젖어가지고 안 빠지네. 최종가는 아, 이게. 엄청 편합니다. 아, 되게 편한데요? 이게 되게 편해. 요즘에 뭐, 본인이 뭐, 또한나라지요 몸을 좀 째져. 엄청 편하고. 거의 여자들이 이래서 치마를 입나요? 아, 이게 되게 편한데요? 구수한 생선 굽는 냄새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고기를, 생선을요, 아, 가스불도 아니고, 연탄불도 아니고, 이 나무로 굽고 있습니다. 이야, 이게. 방금 잡은 물고기라 더욱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야, 생선을 이렇게 구우셨네. 아이고, 좋네. 아, 야, 손으로 이렇게 뜯어서. 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선 맛인데, 생선에 남향이 배가지고요. 하나도 비리지도 않고. 이렇게 구운 생선 처음 먹어봐요. 비록 물고기는 적었지만 함께 나눠 먹으니 더 맛있었습니다. 아, 이게 이게 맛있는데잖아. 나봐요. 이런 생선은 쌀로 까오네. 정말 제가 생선구이를 많이 먹어봤지만. 처음 먹어, 이게 맛있는 거. 더 손으로 이렇게. 아, 진짜 미치겠는데요. 너무 맛있는데요. 아, 좋습니다.
그렇게 배를 채우는 사이 날이 저물기 시작하는데요. 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다른 목캔족들도 하나둘 양의 섬으로 돌아옵니다. 자그마한 이 목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온종일 거친 바다 위에서 힘드셨을 아버지를 위해 꼬마 아들은 벗은발로 마중을 나갑니다. 표현은 안 하지만 아버지는 사랑스러운 아들 덕분에 피로를 잊습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에 갑오징어까지 바구니가 가득합니다. 하루 종일 주인을 기다렸던 녀석도 반가움에 어쩔 줄 몰라합니다. 어머니는 저녁거리로 따로 담은 물고기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가 저녁을 준비하고 아버지는 마을 직판장으로 가 오늘 잡아온 해산물을 팝니다. 목캔족들이 잡아온 해산물들은 이렇게 마을 직판장에서 한꺼번에 사서 외주로 팔려나간다는데요. 매일매일 바다는 목캔족에게 풍족한 삶을 선물합니다. 물고기를 잡고 파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목캔족 남자들은 공터에 모여 공놀이를 즐긴다는데요. 칠룡이라는 미얀마 전통놀이라고 합니다. 실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했던 그 컵차기 비슷해요. 컵차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공은 조금 다른데. 아, 어이구, 어이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이 이게 주로 대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 의욕이 너무 앞섰나 봅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청년 시절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체력은 그 시절만큼 못하지만 마음만은 그때 그대로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제주발에.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때니까 한 87년도? 그러니까 한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겁니다. 목회중 만나가지고 아 좋은 경험 하는데요. 해가 지면 목회중 마을에 또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여기에 봐보세요, 야 봐보세요. 예, 애들이 모여서 만화가 보고 있어요. 아, 저희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모여서 갑자기 기억이 납니다. 아, 정말 제가 요만할 때 생각나는데요. 아이들의 시선이 작은 화면에서 떠나지 못합니다. 70년대 초, 저 옛날 생각나는데요. 아, 그때는 TV에다가 자물쇠를 채워놨었어요.
TV 딱 먹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볼 시간 딱 맞춰서 탁 열어줘. 이 아이들도 오늘 이 순간을 추억하는 시간들이 오겠지요. 양철 지붕 위로 쏟아지는 우렁찬 빗소리가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고 하늘에서 쳐주는 박수 소리 같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시간 같아요. 양철 지붕이랑 이 빗떨어지는 소리하고 또 이렇게 애들이 모여서 여기 또 TV를 같이 보는 모습하고 저희 어렸던 모습하고 딱 하나의 일시가 되네요. 너무 좋습니다. 아침부터 고기잡이 나갔어야 할 목선들이 양이섬 바닷가를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목현종 마을에 무슨 일이 있나 봅니다. 지금 목소리 같은 거 두들고 종소리 같은 거 들리는데 마을 행사를 하고 있나 봐요. 예, 해물이들이 모여서 이렇게 뭘 치고 있었나 봐요. 1년에 한 번 있는 풍어제를 지내는 날이랍니다. 할머니의 연주소리에 맞춰 사람들이 춤을 추는데요. 물고기를 많이 잡히게 해달라고 비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제사 음식이 소박한데요. 목현족 풍어제에서 가장 중요한 풍습이 있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 제사술을 나누어 마시는 것입니다. 이걸 보니까 우리나라의 장승과 거의 비슷했어요. 목현족 전통신인 나신이랍니다. 풍어제가 끝나자 목현종 마을 아이들이 모두 바닷가로 나옵니다. 저마다 자리를 차지하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모래를 파내는데 뭘 잡나 봅니다. 아니 지금 뭐 잡는 거예요? 그만 봐, 바시 안 나래. 바시 안 나래. 아, 그유. 모래를 살짝 긁어내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조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벌써 한 손 가득 잡았네요. 우리나라의 제첩 같아요. 생긴 게 우리나라 제첩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 속담에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미얀마는요, 땅을 파면요, 조개가 나와요. 아, 참.
풍요로운 자연 속에서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마냥 부럽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캔 조개들이 금세 바구니를 채웁니다. 이만의 여러분들의 뭐 이 섬은 천사 같은 목현족 아이들에게 준 신의 선물이 아닐까요? 자연 속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우리 목현족 어린이들 보면서 정말 힐링하고 갑니다. 안다만의 작은 섬에서 신비의 부족 목현족과 함께한 소중한 시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떠납니다. 야, 소 진짜 많다. 보시기에는 이게 나무가 썩은 것 같죠? 근데 다 살아있어요. 아, 너무 멋있는데요? 어디서 이런 구경하겠어요?